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불링 문제는 학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직장 내에서의 불링 방지를 위한 BC 주정부가 나섰습니다. 또한 직장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생기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BC 주정부는 2일 직장에서 괴롭힘이나 희롱에 대해 대응하는 법안 14를 마거린 맥디아미드 노동장관 명의로 상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명 불링 대응 법안은 BC주내 산업재해 감독의 보상을 총괄하는 워크세이프 BC가 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과 희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됩니다. 또한 법안은 폭력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며 고용주가 직장 내 폭력을 막는 공식적인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괴롭힘과 희롱을 포함해 업무와 관련된 심각한 스트레스로 정신질환 진단을 받으면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희롱을 막는 규정을 마련하는 논의 과정에는 BC 비즈니스 카운슬과 BC 상공회의소, BC 외주 계약자 및 사업자협의회 등 사업 관련 단체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단 업무 스트레스로 말미암은 정신질환 판정 절차는 일반 산재보다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정부는 가정의 진단보다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산재 판정의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